줄넘는 즐거움과 건강을 전해드리는 정통 줄넘기 강자 줄넘기TV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줄넘기 전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줄넘기 기능을 습득하기에 앞서 한 손이나 또는 양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줄 돌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 돌리기는 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요. 팔과 손목의 리듬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럼 간단하게 줄을 돌리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동작들이 있는지 선생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인 줄 돌리기는 먼저 줄을 넘지 않고 헛돌리는 동작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손잡이를 한 손에 잡고 이렇게 몸 옆쪽에서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있고요. 또 몸 앞쪽에서 돌린다든지 또 머리 위에서 돌린다든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줄 돌리는 방법을 자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줄을 잘 돌리기 위한 손 동작에 혹시 요령이나 팁이 있을까요? 네, 줄을 잘 돌리기 위해서는 이 손 동작의 움직임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 손잡이를 옆에서 보게 되면은 몸통이 있을 때 몸통보다 몸통에서 약간 앞쪽에 두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앞쪽에서요? 네, 그렇죠. 적당한 팔의 힘과 손목의 리듬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줄이 부드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게 됩니다. 아, 이게 적당한 팔의 힘과 이 손목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활용해서 돌리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줄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손목을 너무 쓴다거나 또 그리고 이 손목에 힘을 주고 팔 전체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줄이 돌아가는 모양이 이렇게 이쁘지 않게 나옵니다. 줄이 공중에서 많이 흔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손잡이가 자기 몸보다 이렇게 앞쪽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 자, 줄을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줄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잡이는 보통 자기 몸통에서 약간 앞쪽에 두고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손목의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초보자를 위한 기본적인 줄 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손잡이를 왼손에 잡고 왼쪽 돌리기를 4호간 합니다. 이어서 오른쪽 돌리기를 4호간 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2호간이라든지 또 1호간씩 번갈아 가면서 연속으로 줄을 돌리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손잡이를 오른손에 잡고 왼쪽 돌리기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 돌리기를 4호간씩 합니다. 그리고 왼쪽 돌리기를 2호간, 오른쪽 돌리기를 2호간 그리고 연속으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줄을 돌리는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줄을 돌리고 손 동작을 바꾸는 동작입니다. 다양한 호간으로 박자의 변화를 주면서 반복 연습을 하게 되면 줄을 돌리는 리듬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응용해서 손동작과 함께 제자리 걷기를 하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줄을 돌릴 때는 왼발을 구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줄을 돌릴 때는 오른발을 구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은 동작이 됩니다. 네 번째 동작은 손잡이를 왼손에 잡고 왼쪽 돌리기를 하면서 제자리 걷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간의 변화를 주면서 왼쪽 오른쪽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동작은 손과 발의 움직임과 리듬감을 기르는데 좋은 연습 방법이 됩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줄을 돌리면서 제자리 걷기를 합니다.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2호간, 1호간 등 다양한 호간에 맞추어 번갈아 가면서 표현해 보는 동작입니다. 여섯 번째 동작은 줄을 돌리면서 오른쪽 왼쪽 호간의 변화를 주거나 손 동작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연습을 하는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줄을 돌리면서 방향 전환으로 응용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줄을 돌릴 때는
오른쪽으로 턴을 해주고 오른쪽으로 줄을 돌릴 때는 왼쪽으로 턴을 해주는 동작이 됩니다. 일곱 번째 동작은 먼저 왼쪽 돌리기를 합니다. 줄을 돌리면서 오른쪽으로 턴을 하면 뒤로 도는 동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뒤돌리기가 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앞돌리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 동작은 오른쪽 돌리기를 합니다. 줄을 돌리면서 왼쪽으로 턴을 하면 뒤로 도는 동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뒤돌리기가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 앞돌리기를 합니다. 아홉 번째 동작은 손잡이를 오른손에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음악 줄넘기에서 줄을 넘지 않은 동작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열 번째 동작은 두 손을 이용해서 앞돌리기를 하고 제자리 걷기를 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음악 줄넘기에서는 좌우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앞뒤로 이동을 하면서 표현할 때 많이 활용하는 동작입니다. 11번째 동작은 먼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줄을 돌립니다. 이때는 줄 돌아가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면서 뒤로 턴을 해줍니다. 뒤로 돌아서는 시계 방향으로 줄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면서 원위치 하는 동작입니다. 12번째 동작은 시계 방향으로 줄을 돌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줄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턴을 해서 뒤로 돕니다. 뒤로 돌아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줄이 돌아갑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면서 원위치 하는 동작입니다. 자, 이번 동작은 머리 위로 줄을 돌리는 동작인데요. 머리 위 줄을 돌리기 위해서도 시계 반대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줄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13번째 동작인데요. 머리 위 줄 돌리기에서는 느리게 돌리거나 빠르게 돌리거나 일정한 템포를 맞춰가면서 돌려줍니다. 마지막 동작에서는 손잡이를 허리 쪽으로 내려 줄이 허리를 살짝 감싸듯이 돌려줍니다. 다시 풀면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발 아래쪽으로 줄을 돌리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발 아래쪽으로 돌리는 동작에서는 쪼그려 앉아서 하는 방법과 허리를 살짝 숙여서 두 발을 모아서 줄을 돌리거나 두 발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발 아래쪽으로 하는 방법에서는 쪼그려 앉아서 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하게 되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작은 머리 위 돌리기와 발 아래 돌리기를 연결해서 표현하는 동작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작과 박자의 변화를 주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을 돌리는 방법으로 옆돌리기와 앞돌리기 그리고 머리 위 돌리기 등 여러 가지 줄 돌리기를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호관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음악 줄넘기에서도 리듬감을 키우거나 박자와 동작의 변화를 익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동작이든지 기본 동작이나 기본 기술을 익히고 나면 다양하게 창작하고 응용하는 능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줄 돌리기에서 기본 기술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